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오늘은 김우중 회장 별세 1주년을 맞아 김우중 회장은 누구이며 대우그룹은 왜 망했는지에 대해 3회에 걸쳐 비화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자 시절 김 회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도 했고 그의 비전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체 과정은 취재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인물이지만 1970년대나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김우중 회장은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15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도피성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와 쓸쓸하게 돌아가신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셀러맨이 신화로 불렸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갑작스런 몰락은 무엇을 의미하며 대우그룹은 왜 해체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10대 그룹 창업회장 중에 해방 후 대학을 나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업회장으로부터 어리다는 핀잔도 받았고 시기 눈초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경기고를 나올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제주도 출신인 우당 김용화 선생으로 제주도 4대 도지사를 지낸 분입니다. 부친은 경성제국대학, 지금이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와 한때 대구사범 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은사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김우중 회장을 김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중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우중 회장이 직접 얘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6.25 때, 납북 때 홀로모니 밑에서 자랍니다. 부친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김 회장이 생모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경기고 다닐 때 한 주먹 했다는 얘기도 이런 가정사가 한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경기고에서 공부보다 주먹질과 노는 것에 더 열중했었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서울대를 가지 않고 연세대를 간 것도 이런 환경과 무관치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셀러맨의 신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집니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유학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한성실업 김용순 사장이 만든 장꿈을 받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4학년 때 김 사장이 로마 올림픽에 레슬링 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가해야 하니까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성실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두각을 나타냅니다. 무역신문을 익혀 다른 직원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니 김용순 사장은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포상으로 영국 여행을 보내는데 그 중간지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수출권을 성사시키고 영국은 가지 않고 그냥 돌아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순 사장은 20대 후반 나이에 그를 이사로 승진시키며 아꼈습니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은 자신이 진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마음먹고 사표를 냅니다. 그때는 형제들 대부분 미국에 유학가 있어서 유학을 갈 심산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유학만 다녀오면 대학교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학 수속이 몇 개월 걸릴 때라 수속을 받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오더를 받아달라고 애걸복걸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다가 한 번만 해주겠다는 심산으로 일전에 알아두었던 싱가포르에 있는 바이어한테 연락해 오더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에 감탄한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꼬드겨 하는 수 없이 동업을 시작한 게 1967년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동업자금은 고작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도 2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우실업은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김 회장의 사업수와는 타의 추종을 불러냈습니다. 대우실업 창립 5년 만인 1972년 한국에서 수출 2위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동업도 청산해 대우실업은 명실상부한 김우중 회사가 된 것입니다. 김 회장은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나라 무역사에 최초로 기록한 것도 몇 개가 됩니다. 우선 섬유제품 직수출을 최초로 이뤄냈고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지사도 설립했습니다. 종합상사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경공업 위주였던 국내 기업 틀을 중화학공업으로 선도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단돈 500만원으로 시작한 대우그룹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파도를 만나 좌초할 때까지 매출 71조, 자산 78조 원에 이릅니다. 현대그룹에 이어 한국 재계 순위 2위로까지 도약했던 것입니다.
1997년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는 대우그룹을 개발도상국 출신 다국적 기업 중 해외자산 규모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우중 회장은 서방 언론으로부터 킹기스칸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화려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도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대기업들이 질투가 심했습니다. 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아들 대하듯 대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을 아꼈던 것은 수출을 많이 하고 중화학 산업으로 변신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길래 갑근세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독대를 많이 하다 보니 강요나 다른 기업들이 질투가 자연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한테 정치자금을 주거나 뒤로 이권을 부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고 중화학산업구조조정 때 정주영 회장과 담판을 벌인 일은 두고두고 재계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군부는 두 회장이 만나서 조정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업구조조정은 발전설비와 자동차 산업을 일원화해서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 정주영 회장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했다고 합니다. 내심 정 회장은 발전설비 부분을 택하고 자동차는 안 날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자동차를 선택해 자신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발전설비는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인영 회장이 엄청나게 투자한 현대 양행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 회장이 자동차를 택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 부분을 맡았다가 나중에 포기해 결국 정부가 다시 책임지는 체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중공업이었는데 지금은 두산그룹에서 인수해 두산중공업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식견이 돋보이는 선택이었다고 재계에서는 후일담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김 회장은 발전설비 부분을 포기한 대신 해외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대우맨들 중에 가장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 아프리카로 파견합니다. 아프리카에 파견됐던 직원들이 나중에 세계경영을 추진하는 인적 기반이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리비아 대수로공사 현장을 1995년 현지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수로공사는 동화건설이 시작해 1단계 공사를 끝내고 2단계 공사에 착수한 시점이었습니다. 리비아의 2대 도시 벵가지 도심에 팔각정이 서있고 서울공원이라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대우가 만들어서 기증한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벌써부터 리비아에 진출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는 등 인프라 건설을 대부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간 기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대수로공사도 대우가 거의 하기로 했었는데 동화가 낮은 단가를 쓰는 바람에 시공하게 됐다는 얘기도 현지인들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우는 아프리카 진출로 명성도 얻고 많은 실리도 챙기게 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과 미국이 카터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많은 시련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6.25 선언 이후 주요 사업장에 잠재해 있던 노사봉구가 봇물처럼 터진 것입니다. 특히 대우는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 중화학 산업에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작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이 노사분규는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이 와중에 근로자가 분신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노사분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결국 해외 사업에 몰두하던 김 회장이 급거기국회 수습에 들어갑니다. 김 회장은 2년여를 대우조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대우조선 정상화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우조선이 정상화된 뒤 이른바 세계 경영에 매달리게 됩니다. 8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동구라파에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개방화에 나서는 등 엄청 격변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 회장은 이를 기회로 새로운 신흥시장에 도전하는 퍼즐을 만들어갑니다. 동구라파에서 대우가 깃발을 먼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김우중 회장이 대우그룹 기틀을 어떻게 다졌고 어떤 일들을 처리했는지를 연대별로 다뤄봤습니다. 다음 회에는 김 회장이 김일성 부자와 만나 남북관계 물꼬를 어떻게 터는지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떤 밀착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대우그룹이 왜 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해외 투구 미스터리도 추적해볼 자리입니다.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